신박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함을 소개하는 남자 신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저는 오랜만에 2020년도 처음으로 배낚시를 하기 위해서 남편도 태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내포항이고요. 오늘 황금백호라는 배를 타고 오후배, 여러분들 초보분들이 낚시를 하시게 되시면 오전 오후 나눠서 저렴한 금액으로 낚시를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낚싯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는 침선 낚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일 배낚시, 처음에 배낚시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는 이런 체험 낚시를 해보시면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고요. 낚싯대라든지 채비라든지 낚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그런 오후배들, 오전배들, 그런 낚시 체험배들이 태안이나 아니면 서해권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동해 쪽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태안에 있는 황금백호라는 낚시 체험배를 오후배로 우리 구독자분들 12분과 함께 같이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럭과 광어를 잡으러 가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고기가 잘 잡혀줄지 모르겠어요. 일단 2020년도 처음으로 낚싯배를 타고 출조를 하니까요. 오늘 우럭 한번 홍꼬녕을 내주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제 고기 잡으러 가실 건데요. 몇 마리 잡으실 자신 있으세요? 꽝! 꽝조사 나왔습니다. 네네네. 100마리 잡을 자신 있으세요? 꽝. 아 꽝? 아유 그래도 그냥 자신 있게 잡으셔야지. 몇 마리 잡을 거야? 10마리예요. 몰라요. 아, 몰라요. 화이팅! 화이팅! 네, 배를 타러 오시면요. 여기 태안 내포항의 황금백호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 보시는 선착장이 있죠. 요 앞에 선착장으로 쭉 걸어가시면 끝쪽에서 배를 타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구방파제에서 배를 타시게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녹음을 했는데요. 바람이 막 초속 9m, 10m, 11m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다가 풍랑주의보가 1시쯤 해제가 돼서 유일하게 태안권에서는 2배만 낚싯배가 뜰 수 있었고요. 평소에 가시는 분들은 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바다 상황에 따라서 잘 나오는 날도 있고 잘 안 나오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거 유의하셔갖고 아마 조항 정보나 이런 거 보시고 출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채비하는 방법이나 줄이나 이런 거 체크해주면서 다 같이 낚시를 가서 이 날씨에 고기를 잡아내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다 같이 단결하고 있습니다. 자, 풍랑주의보가 해제가 되고요. 황금백호가 이게 들어옵니다. 배는 이게 노란색이고 오전 오후 체험배로 즐길 수 있어서 다 같이 배를 타봅니다. 여기 선장님께서 직접 그 배 낚시하는 방법이나 배의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교육을 해주시고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백호 선장입니다. 네, 마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백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오늘 기상이 너무 안 좋죠. 네, 오늘 이제 좀 더 풍랑주의가 좀 풀리면서 한번 바닥을 찍어볼 건데요. 많이 지금 뒤집혀져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돌아다녀서 우리 조사님들 손맛 볼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후 체험배 같은 경우에는 11시부터 우럭을 찍으면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야 오랜만에 배를 타니까 너무 좋네요. 바람은 좀 불지만 낚시를 할 만합니다. 춥지도 않고. 자 여러분들 이제 선상 낚시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채비는 일단 카즈미 30호 봉돌, 야광 형광 30호 봉돌에 카즈미 다운샷 채비를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올런지. 평소에는 뭐 우럭 광어도 나오고 잘 나온다고 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오늘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고 지금 바람소리 많이 들리시죠? 지금 물이 지금 뒤집혀진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우럭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카즈미에서 나온 새로운 봉돌인데요. 너무나 이쁘죠? 이렇게 좀 회오리처럼 예,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밭이나 이런 데 걸렸을 때 아무래도 좀 빠져나오는데 좀 효과적이고 물에 좀 들어가서 착수할 때도 좀 유리한 그런 봉돌이 되겠어요. 자, 다운샷으로 우럭도 노리고 광어도 노리고 자, 빨간색 염색 오징어를 지금 사용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마리 한번 잡아볼게요. 화이팅! 초보분들께서 낚시를 하실 때 낚싯대도 이렇게 빌려주셔갖고 물론 뭐 황금백호 뿐만 아니라 다른 아마 시간배들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몸만 오셔갖고
연안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좌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 되면 태안 안면도권에 이런 좌대들에 사람들이 많이들 낚시하시죠. 근데 이런 시간대나 이런 낚싯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쪽에서 캐스팅하기가 힘든 그런 포인트까지 와서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아무래도 좀 배낚시가 조과가 좀 나은 건 사실이에요. 자, 한번 우럭 한 마리 잡아야 될 텐데 이거 걱정입니다 이거. 예. 자, 히트. 야, 큰 거 잡으셨나? 와, 씨알 좋아, 씨알 좋아, 씨알 좋아. 여기 한 번. 야, 손맛 좋으셨겠네. 괜찮죠? 자, 보세요. 직접 염장을 빨간색 오징어로 해갖고 오셨는데요. 야, 우럭 깨끗합니다. 자연산 우럭. 맛있게 생겼네. 뽀뽀. 꺼져! 야, 옆에서 고기가 나오니까 막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네요, 진짜 저도. 제가 배를 참 많이 타봤는데요. 여기 선장님께서 여기 보시면 초보분들이 낚시하시는데 지금 구물이거든요. 라인을 보시면 일자를 만들어주세요. 아무래도 결벽증 환자신 것 같으신데 이렇게 라인을 일자로 잡으시는 분들은 처음 봤어. 혹시 해병대 나오셨나요? 해병대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일자를 잘 잡으세요? 해병대 맞아요. 아, 해병대 나오셨어요? 아니 이런... 자, 옆에 조사님께서 또 한 마리를 또 잡으시네요. 이야, 우럭이네, 우럭. 첫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오, 맛있겠다, 이거. 자, 아무래도 오늘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불다가 어느 순간 바람이 뚝 그쳤어. 12단 바람, 막 11단 바람, 막 9단 바람. 그거면 막 텐트 그냥 치자마자 날아가고 막 차도 흔들거리고 사람도 서 있기가 되게 좀 힘든 그런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지금 많이 잦아들었고요. 근데 지금 물이 완전히 뒤집혀서 그런지 간간이 다른 조사님들은 우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우럭이 잘 나오는데 오늘 물이 다 그냥 뒤집혀갖고 그리고 물 속에 캄캄하니까 고개들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야, 한 마리 잡으셨어요. 야, 진짜, 우리 구독자 하주부님 손맛 어땠어요? 그치, 바닥 걸림인 줄 알고 끌었더니 이런 놈이 달려있어요. 이야, 싱싱하네요. 아유, 착하다. 아유, 착하다. 아유, 여러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또 잡으셨어, 또 잡으셨어.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 네? 비법이 뭐예요? 얘가 구하는 거죠. 아, 심박스. 아, 축하드립니다. 야, 여기도 잡으셨어. 어이. 야, 이거 애기네, 뿌띠. 뿌띠 우럭 나왔네, 뿌띠 우럭. 히트! 자, 여러분들, 드디어 한 마리. 와, 진짜 힘듭니다. 카메라 들고 다른 분들 찍어주느라고 제가 안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게 아니라.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분명히 사이즈 이거. 어이, 뭐야, 이거 힘써, 힘써. 어이. 야, 어우, 야, 자 여러분들 태안의 우럭 좋습니다. 드디어 한수했습니다. 심박스. 자, 히트. 어우, 어우 사이즈 좋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녁 시간쯤 되니까요. 이제 흙탕물이었던 것들이 이제 쭉 이제 빠지고 이제 물색도 돌아오고요. 입질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히트! 야, 어이! 이거 너무 크대, 너무 크대. 이 새끼. 여러분들, 이번에 묵직해요, 묵직해. 야, 손맛이 그냥 확 끌고 가네. 스트레이트! 세 명. 이야, 오, 사이즈, 오, 사이즈 봐, 사이즈. 이야, 야, 같이 보여주세요. 와, 사이즈가, 야, 역시, 바람 끝나고 물 색깔 돌아오니까 이런 우럭도 잘 나오네요. 이야, 사이즈 좋네. 어이, 좋아요. 좋아요. 진짜 손맛이 진짜 좋네. 이야, 오, 야, 사이즈 봐, 사이즈. 오, 미쳤어, 미쳤어. 자, 3히트. 여러분, 우럭 잡으러 오세요. 우럭 잡으러 오셔야 될 것 같다. 예. 야, 멋집니다. 야, 손맛 좋습니다. 야, 여기 또 히트.
어이, 수고하셨습니다. 어, 입안에, 입안에 새우가 왜 들어가 있지? 야, 우럭들이 지금 밥을 먹으려고 사냥을 하나 봐요. 어, 뱃속에 이런 새우가 들어가 있네. 야, 신기하다. 자, 이렇게 낚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자본으로 이렇게 싱싱하게 회로 먹기 위해서 피를 빼고 계세요. 오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낚시가 안 되다가 역시 약속의 시간. 저녁 피딩 타임이 다가오니까 우럭들이 그냥 마구 입질을 해주네요. 마구 입질을 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한 5시간 정도 교육받고 나가서 낚시하시고 이렇게 우럭도 잡고, 이게 날씨가 좋으면 우럭들이 입질은 뭐 바로바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먹을만치 좀 잡았네요. 야, 자, 이제 낚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간배를 타고 이렇게 주차도 편안하게 이 앞쪽에다 주차를 해놓고 배를 여기다 대면 편하게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오셔갖고 낚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낚시 체험입니다. 자,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입항을 했습니다. 이야, 자문으로 가져왔고요. 약 20명 정도가 편안하게 대부분 즐길 수 있는 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체험배 같은 경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시고 주차장이 되게 넓고 특히 화장실도 깨끗한 편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분들 오셔서 낚시하시기 참 좋은 곳이에요. 자, 이렇게 낚시가 끝났습니다. 자, 체험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간만에 여기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낚시 여기서 오늘 처음 해보신 분, 배낚시. 처음이에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새로운 경험이고요. 네. 울렁이는 게 생각보다 좀 덜해가지고 네. 멀미하게 또 효과가 좋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네. 초보분들 낚시하러 오실 때 그냥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입던 복장 그대로 입고 오시면 구명조끼랑 낚싯대랑 채비랑 바늘이랑 빈손으로 가셔도 모든 채비와 낚싯대들은 다 빌려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니까 처음으로 배낚시를 도전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체험인 것 같고요. 마이크가 나간 관계로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고 캠핑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는 더 신박하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자, 여러분 좋은 한주 시작. 또 연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출조하시는 곳, 여행 가시는 곳마다 행복하게 즐거운 힐링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박TV의 신박이었습니다. 신박스.